돈을 못 갚고 있는 기업에 돈을 더 빌려준다고? 어이가 없네. 넘어진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아서? 그런데 말이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사일까 바보일까? 파산, 부실, 법정관리, 구조조정, 아마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일 거야.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거지.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급히 구한 돈, 하지만 나아지지 않은 업황, 그리고 연체, 다시 대출. 돈의 늪에 빠진 기업은 이내 가라앉기 시작해. 운영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직원들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게 되지. 이쯤 되면 어떤 포텐이 있는지는 곧 잊혀지고 말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침몰하는 배에서는 탈출만이 살 길이다. 인정? 문제는 바로 그 포텐이야. 만약 그 기업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원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꽉 막힌 자금줄 탓에 응급 환자가 됐지만 골든타임에 적절한 지원을 해서 금방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우린 정말 그 배가 가라앉도록 내버려둬도 괜찮은 걸까? 왜 있잖아, 아무리 실력이 좋고 노력을 많이 해도 상황이 안 따라줄 때. 그런 회사가 하나 둘 속절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경제도 일자리도 폭망하는 거 아니야? 상상해봐. GM, 크라이슬러,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기업이 없는 미국을. 아마 수백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걸? 그래서 그런 기업, 정확히는 돈에 덫에 걸렸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돈을 내주는 건 천사나 바보라서가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걸 수도 있어. 유식하게 말하면 DIP 금융이지. 과잉 투자나 금융사고로 잠시 어려움에 빠졌지만 건실하고 전도 유망한 기업. 그곳에 투자하면 좋은 회사도 다시 살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 투자 기법의 핵심이야. 방금 전 말한 미국 기업들도 수백억 달러의 DIP 투자를 받아 부활했거든. 미국에서는 DIP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쌍용자동차, 대우로지스틱스, 동양건설산업 같은 대기업에 DIP 자금이 투입되면서 비슷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어. 결국 투자자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윈윈윈인 DIP 금융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최근 캠코라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DIP 금융에 뛰어든 이유야. 미국처럼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살아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제때 긴급 자금 수요를 해줘서 회생의 디딤돌이 돼주는 거지. 회생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크기에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 넘어진 기업에서 가능성을 찾는 DIP 금융의 역발상에 부실한 대마보단 똘똘한 소마가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한 번 더 곱한 거지. 야, 이 정도면 역발상의 천재 아니야? 캠코의 과감한 역발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 드라마의 끝이 궁금하지 않아?